한계를 뛰어넘는 무한한 상상력과 거침없는 창의력으로 똘똘 뭉친 전국의 발명 꿈나무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코딩이랑 그런 걸 만들어놔야 돼.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꿈의 무대. 더 새로워지고 더 특별해진 2024 창의도전 페스티벌 현장으로 지금 출발해볼까요? 전국의 발명 꿈나무들여 꿈을 펼쳐라. 올해 창의도전 페스티벌은 특별한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바로 전남교육이 쏘아올린 K-에듀의 신호탄.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열리는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마련됐는데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미래교육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래 알던 나라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게 되고 몰랐던 나라들도 새롭게 알게 돼서 좋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나라들끼리 소통하는 그리고 교류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체험은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는 전혀 체험해볼 수 없는 체험이니까 아이들에게 좀 호기심이라든지 창의력을 좀 키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다른 학교 학생들과 교류도 하면서 사회성도 기를 수 있는 좋은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무대로 펼쳐진 전국 발명 꿈나무들의 도전. 대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재밌는 체험이 우리 친구들의 발길을 붙잡는데요. 실시간 얼굴 변형이 가능한 홀로그램 부스에서 목포 MBC 메타휴먼 세아와 사진도 찍고 추억도 남기는 시간. 한번 해보니까 신기하고 엄청 재미있고 제가 만화로 나오니까 약간 우스꽝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전남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성장한 2024 창의도전 페스티벌. 예선 심사를 통과한 대한민국 창의 인재들 48개 팀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친구들과 다 함께 협력을 해서 영재문에 대해서 뭐 그냥 발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오게 됐어요. 저번에 제대로 마무리 못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초조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평소에 도미노가 잘 안 되고 계속 넘어지고 그랬는데 대회 날에 도미노 안 쓰러지게 잘 준비해서 왔습니다. K 여러분 화이팅! 발명 아키쇼 화이팅! 화이팅! 전국 창의 인재들의 발명 축제답게 참가 학생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아바타 드로잉 퍼포먼서 염동균 작가의 공연으로 축제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드로잉 퍼포먼스에 푹 빠진 우리의 친구들. 잘해야 한다는 긴장감도 부담감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2024 창의도전 페스티벌 출발! 이제 실전입니다. 올해 미션 과제는 미래 학교를 상징하는 구조물을 만들고 그 안에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장치를 제작해 세계로 향하는 글로컬 교육을 표현하는 건데요. 일단 이때부터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이거 꽉 끼워야 돼. 4 곱하기 4 곱하기 3. 우리 이기자고. 과연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동안의 고민과 노력을 모두 쏟아붓는 참가자들. 비록 시간과 재료는 제한되어 있지만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만큼은 무한하게 펼쳐집니다. 전남 창의도전 페스티벌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골드버그 장치를 만드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어진 재료를 활용하여 기계적 메커니즘을 연결해서 우리가 특정한 미션을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이 미션을 수행하려면 빗면 또는 가속도 또는 뭐 이렇게 전자회로와 같은 과학적 원리도 이해해야 하고요. 올해는 글로컬 교육 박람회에 맞게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지금 즉석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주어진 미션을 찾아서 지금 앞에 있는 이 구조물 안에 그 설계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네. 것이 메타버스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뛰어다니면서 네. 숨겨진 미션을 찾는 거죠. 올해 즉석 과제는
여수 오동도를 재현한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학생들이 주어진 미션을 직접 찾아야 하는데요. 찾았어. 어, 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랑거리를 롤링볼 장치로 만들기.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를 창의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즉석 과제가 주어지자마자 평소 연습한 대로 팀원들과 협동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참가자들. 빨리 찾아보. 길도 만들고 레일도 만들고 성장해가지고 빨리 잘하고 싶어. 주어진 시간 동안 구조물 안에 총 6개의 미션을 수행하는 장치를 제작해야 하는데요.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이들에겐 도전이자 새로운 배움이 되겠죠? 지금 미션을 6가지를 한 번에 달성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만들고 있어요. 레일 고정을 잘 시키고 막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딱 반듯반듯하게 예쁘게 만들면 구슬이 잘 굴러갈 것 같아요. 여기 이거 지금 만들고 있고 여기 지금 이거 굴리기만 하면 되는데 얘가 원래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안 치고 여기에 멈춰버려가지고 자꾸 이거 치게 만들려고요. 새로운 방법을 찾고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법을 배워가는데요. 참가자들이 고민을 거듭하는 동안 만드는 과정부터 결과물까지 현장에선 심사가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그전에는 이제 골드버그 장치로 해서 좀 기계적인 장치에 대한 그런 심사 요소가 들어갔다면 이제 저희가 코딩이나 AI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 관련된 심사 기준이 좀 들어가서 뭐 코딩 로봇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심사 기준에 좀 플러스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글로컬이고 이제 지역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창의성은 좀 더 요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만드는 과정 봤는데 애들이 좀 더 즐겁게 하는 모습이 더 좋아 보입니다. 어느덧 대회 막바지. 되는지 만드는지 거기서 엄청 많이 속도가 느려지고 빨라지고 스무스하게 제발. 골드버그 장치와 코딩 로봇을 활용해 상상 속의 미래 학교를 현실로 만드는 발명 꿈나무들.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모습. 정말 멋지네요. 조금 어렵고 복잡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같이 하니까 빨리 돼서 재밌기도 했고 뿌듯해요. 그래도 지금 다 만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잘 될 것 같아서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너무 넘쳐나서 행복합니다. 수능 대회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모두 이 작품에서 잠시 떨어져 주시고 자리에 모두 앉아 주세요. 드디어 주어진 시간이 모두 끝이 나고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만든 미션 과제를 평가하는 시간.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디딤돌 됐어요. 자, 지역의 자랑거리가 안 됐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창의 인재들의 멋진 도전. 팀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도전한 그 자체만으로도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될 겁니다. 대회의 그 마지막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정 그 준비를 하면서 단합도 맞았고 재밌게 같이 즐겼어요. 중간에서 끊긴 게 너무 아쉽고요. 다음에 팀원들 다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잘 아쉽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2024 창의도전 페스티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발명 꿈나무들의 힘찬 도전과 찬란하게 빛날 우리 학생들의 꿈을 응원합니다.